이렇다시 사랑가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산하마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보성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하리로시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에도 되고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에도 되고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하릴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 점잖으신 시작. 점잖으신 도련님이 해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잃었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멍멍 흉중이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 두고 갈까 다려 갈까 시작. 두고 갈까 다려 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좋아요. 저를 다려 가자 언니 부모님이 부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오니 큰 마음 근처 사이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그냥 문 전업을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거기를 당도니 그때의 향단이 이렇게 해서 시작. 그때의 향단이 조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분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요 춘향 모친 도련님 누리라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사이가 길이 어여쁜가 밤마다 오금만은 다제 못 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 붓만 되면 될 사이 내가 걱정하제
3분대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주냐이는 도련님 뭘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넣다 단순호 지방이로요 상그도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변직 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달서 괴로워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많이 계신다 해담을 들으셨소. 낙주를 과거금 허여 저가 홍신이 혼미한다.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 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저기 안일없이 계속 붙이는구나. 춘향이가 요거는 이제 저기 봐요 우리 이번 시즌에 안 하는 거요. 그냥 수업이요. 허던 끝에 조금 배워줄게. 춘향이가 무색허이여 시작. 춘향이가 무색허이여 잘한다. 뒤로 불러 난지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